1999년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온 로비 의혹 사건 청문회가 열립니다.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 배웠다 하더라도 어찌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알았습니다. 아니나 없나만 대답하세요. 없습니다. 온 로비 의혹 사건은 재벌 총수의 부인이 남편의 구명을 위해 검찰총장 부인에게 고가의 온 로비를 한 사건으로 검찰 수사 결과로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린 것입니다. 국회 일부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사흘간 열린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관련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해 성과 없이 끝나고 특별검사제가 도입됩니다. 특별검사팀은 1999년 12월 20일 온로비 사건이 남편의 구명을 위해 고위층 부인들에게 시도한 실패한 로비라고 공식 발표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됩니다.